우준이 우준이 붙여놓을게요. 여기다가 코치미 제충무 코치미 너 붙여놓을게. 친구 좀 보죠. 보자. 버리지 말고 친구 좀 보자. 생각한다. 상수 카톡했죠. 선물도 보내주고. 오, 11병 열심히 뺑. 알겠습니까? 오늘 생일이래. 무슨 생일이야? 외박이나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생일 외박 있는 거 그거 없니? 저번 주 나왔습니다. 나? 네. 잘 생각. 아, 우진이 오늘 생일이구나. 오늘 생일이래. 우준이 형 생일 찍고. 오늘 며칠이야? 4월 28일. 맞아? 오늘 29일 아니야? 잘 어울리네, 상무 옷이. 우준이? 생일이래. 야, 우준이 연락해가지고 저기 전무하기 전까지 야구 틀어놓고 있어. 야구 맨날 못합니다. 너무 세련한 이유가 다 있어. 1병이 2등이었냐? 1병이야. 뮤직TV 영상 나왔다고 팬이 이렇게 많이 갖다 줬어. 감사합니다, 팬님. 좋은 아빠 될게요. 오케이. 뮤직TV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좋아.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 감동 먹었어. 뮤직TV를 통해서 진짜 감사하다. 아, 정성이 뭐야 이거? 다 떠있네. 콩콩빵 스티커. 네? 이름이 다 떠있어. 콩콩빵 스티커? 10만원씩 되겠다. 거기 지금 왜 하고 있어요? 거기 잠깐만. 충분해요. 딸 갖다 주라. 가훈아, 아빠. 뮤직TV 안 붙여. 저요? 네. 아니, 왜요? 뮤직TV 다 나왔는데. 어떤 걸요? 저거 아, 진짜요? 막 드리고 이랬는데 안 붙여 딱 붙였는데. 제가 요즘 유튜브 활동 안 해가지고. 그렇지. 원래 상무가 그래. 선배잖아. 여기까지.
커밍 세레머니예요 아니면? 나 처음 봤어. 나 몰라. 아 진짜. 아니 잘 따라하시던데 근데. 하니까. 하니까 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를. 그거 뭐야? 그거 몰라요. 아무도 몰라.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던데. 그거야? 몰라요. 이거 사장한테 물어봐요. 전화기를 달라는 건지 지금 빨리 갖고 오라는 건지 누구한테 해달라는 건지 전화기. 모르겠어 진짜. 안 끝났어요. 아, 세레머니 물어보려고. 네. 잘 써놨더만. 맞아요. 시간이다 이런 거예요? 케이크 시간이다라는 소리. 들어오는데 끝나려고. 한명 찍어서. 신났잖아요. 똑같아. 이거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저런 강팀한테 분위기 넘어가면 안 돼요. 왔다 치고 했으니까 살아나갔으니까 연락 달라고 전화하라고. 누가 돼? 누가 연락하면 돼? 전부 다요. 네, 지인들. 네, 뭐 연락하라고. 좀 밝게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처지는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원래 기존에 있었던 팀에 삼성에 있을 때부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좀 많이 해서 네. 여기 와서. 근데 여기는 워낙 또 분위기 메이커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있어요? 상수 선수의 좀 준하는. 저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성우 형 뭐 형들부터 뭐 좀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지지 않겠고 그래서 텐션 업사 해서. 이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무슨 반응이 좋아? 저것에서 다 이런 거지. 내가 몇 미터 쳤는지 그 거리 측정하는 건데 골프에서 그거 있거든. 몇 미터 남으면 이제 찍잖아요. 저희끼리도 막 이러거든요. 반대편에. 좋은 거 같아요. 같이 해줘, 같이. 한 손으로 해도 두 손으로. 한번 해봤다니까.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내야끼리만 했으니까. 올해는 원팀을 더 강조하고 싶었고 다 같이 하자. 근데 선수가 반응이 별로야. 이게 뭔가 이렇게 이기고 나서 바로 이렇게 딱 하고 해야 이게 타이밍도 그게 더 잘 맞고. 근데 이제 외야수들을 와야 되잖아. 오는 기가 그 거리가 있으니까 지금 막 하고 끝내야 될 타이밍인데 아직 안 오니까 거기서 약간 좀 다운되는 게